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사후를 위해서 묘지 용지를 구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주변에 묘지가 이미 조성된 양지 바른 자리로 추천을 해드리곤 하지만 사실상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는 묘지 용지를 찾아드리기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분묘를 조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식적인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접근성이 아주 좋은 도로변의 양지 바른 곳에 잘 조성이 된 묘지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사후를 잘 돌봐드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찾아뵙기 편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묘지를 조성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관련법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설 묘지 설치 기준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묘지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묘지, 가족 묘지의 경우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 2호 감옥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묘지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2호 감옥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즉, 차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 묘지 용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도로 등의 여건을 갖춘 땅을 찾았다고 해서 묘지 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약간씩의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지역들은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지역 중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최종림,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구기림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은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즉, 도로 여건이 맞더라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대부분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묘지 용지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사랑했던 가족의 사후를 위해 묘지 용지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